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아들 있거든요. 아빠가 키우잖아. 오긴 올까요? 와요. 또 남자 덕도 없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만약 끊지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 가만히 놔둘 것 같은데 니네 집에 불 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생 잘 있나요? 동생 아직 못 갔어. 지 혼자 죽었잖아.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따는요. 35년 된 국내 신점 10대 명인.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플러스가 여덟 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저희가 소선할 구멍이 있는지 네네. 한번 확인해보고 나오는 대로 그냥 해두시고. 그렇죠. 네. 저도 뭐 사연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한번 봐줘보세요, 선생님. 몸이 네 몸이 아니다, 그래. 정상이 아니다. 네 몸이 아니다. 4대 6신 안 아픈 애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소화도 안 됐다가 허리도 아팠다가 지금 정상 몸이 하나도 아니야. 네. 그리고 옛날에는 얼굴이 이뻤어. 근데 지금은 부어가지고 그게 정상 지금 살이 아니야. 부은 살이야, 부은 살. 어떻게 보면 신의 감흥이 너무 많으셔. 신이 있단 말이야, 조상신이. 그래서 엄마 외조부로 해서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계셔요. 알아 몰라요. 있어, 이모. 예? 네? 이모.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같이 천지집에 깃발을 꽂고, 많이가 구제주소나 그런 집안이다, 그래. 그래서 너도 신의 가물이야. 신의 노족으로 신의 가물로 그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어쨌든 지정신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응? 밤에는 잠도 못 자, 몽롱해. 네. 뭘 하려면 손 일도 안 돼. 하면 땅에 대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 만사가 귀찮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데 헛것도 보여. 이 느낌, 직감. 직감 센 것 같아요. 직성. 네. 응? 그리고 어떤 때는 미친놈이 헤맬 때도 있어. 네. 아니야? 맞아요. 일부 정사 못해. 또 남자 덕도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벌어 네가 살아야 돼. 몸이 건강해야 내가 벌어 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몸은 치지. 벌어서 살긴 살아야 되지. 그래도 어디도 일자리를 가도 길게 못 있어. 본인이. 네. 이상하게 남의 옆에서 시비를 걸어서 나오게 되든 내 스스로 나오게 되든 그런단 말이야. 그죠? 네. 그게 다 신의 조합법이다 그래. 그래서 빌든 할머니 이모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른 무당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셨어. 네. 돌아가셨잖아. 네. 그지? 네. 이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더 치는 격이야. 무당 하실 거야? 아니요. 안 할 거지? 네. 누르기라도 하던가. 내 마음을 갈피를 못 잡잖아. 네. 몸뚱이는 찢어지게 아프고 안 아픈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종합병원이야,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래, 안 그래? 어? 신감물로 그러지. 응? 신의 가물을 네. 재워서 깨끗하게 모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지. 나 못한다고 이렇게 허거나 이렇게 사실 거야. 몸이 아파가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담배 하루에 몇 갑 펴요? 담배 좀 많이 펴요. 그거 다 하수연해. 그래, 안 그래?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뭐 싫어 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처럼만 기도를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을 받게 되면은 기도 가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이 80 먹고 논에도 팔팔 잘 올라다녀. 그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실 거야? 내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응?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네. 그 깊은 잠 못 자시잖아. 맞아요. 깊은 잠 못 자. 네. 밤낮이 막 바뀌었다는 얘기야. 네. 주께서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한 게 낮에는 누워. 그리고 누워서도 어떤 데는 천근 만근이야 몸이. 네. 아니야? 맞아요. 채통을 한 열대끼를 달아놓은 것 같아. 네.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리 살이 쪄도 그런 끼가 없으면 몸이 가볍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알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지만 불쌍해. 왜?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응? 그러니까. 죽을 고비도 한 두세 번 넘겼다. 그렇게 나와. 조용히 해야지. 네, 맞아요. 응? 네. 죽을 고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신고서 헌다해도 가진 것도 없어. 솔직히. 그래 안 네, 그래? 맞아요. 가진 거 없어. 네. 답이 없다는 얘기야. 응? 근데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벌어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살게 해주세요. 속으로 좀 비시고 허송세만 보내지 말고 네. 어떤데 욱하는 성질에서 남자 못 찾고 욱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네. 만약에 옥에 꽂히지 그러면 너 잘 걸렸어. 그래 해고 보자. 끝을 보는 그런 성격도 있어. 네. 아니야? 맞아요. 그런 성격 갖고 그런 인내 갖고 살아야지. 불쌍하긴 하나 네.
네 살 길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무당이 되든 안 되는 것도 본인한테 달렸고. 선생님 입장에서 뭘 하고 찾았으면 조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람 상대. 네, 맞아요. 그죠? 네. 인간 여러. 네. 사람 상대 있잖아. 네. 그죠? 서비스 업죠. 네. 뭐, 노래방이야? 노래방이야. 노래방. 네, 노래방이다, 그래. 네. 아니야? 맞아. 맞아. 네. 또 거기 있어야지, 그러면. 네. 정신 차리고. 그리고 뻔소리 하지 말고. 네. 남하고 시비 붙지 말고. 그냥 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래. 나 살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너만 못해서 여기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좀 비우고 오래 계세요. 아니, 그 가게 전화도 맞아요? 잘 맞아. 안 맞지는 않는다, 그래. 그 터도 좀 세요. 터가. 네. 사장님하고는 괜찮아요? 사장님이 좀 어리고 저보다. 사장님이 어려도 경호는 박네요. 네, 맞아요. 어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래방이 마지막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몸이 아프고 할 때는 속으로도 비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살려주세요, 자손. 그리고 노래방에서 인간이랑 서비스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그건 또 잘 맞아. 딴 것보다. 했었어요. 그게 맞아. 딴 건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몸만 안 아프고 살만 좀 빼고 그러면 인기도 좋을 수 있어. 근데 또 사람 상대들은 또 잘해요. 아주 베테랑이야. 남자도 홀리고 상대하는 건 베테랑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분은 소산한 근육 있지. 100%. 자기가 마음만 먹고 다짐하면은 지금 있는 데서도 돈 벌 수 있어. 선생님 혹시 아기는 아들 있거든요? 아빠가 키우잖아. 네. 그지? 네. 그래서 애 때문에 가슴이 항상 한이 맺히지. 그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울지 마. 나도 눈물 나오니까. 일을 해도 뭘 해도 가슴이 한이 맺히지. 그러면 내 새끼를 보고 내 새끼를 찾으려면 그지? 내가 흑차같이 돈을 벌어서 떳떳해서 떳떳하게 내 새끼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내 새끼가 앞에 나타난다 해도 걱정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응. 왜? 엄마로서 너무 해놓은 게 없어. 그치? 새끼 실망시킬까 봐. 그치? 근데 새끼 볼 수 있어요. 자식도 보려면은 정신 차리시고. 그치? 이 다음에 자식 앞에 떳떳하게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하려면 할 수 있단 말이야, 본인이. 사실 볼 수 있어요. 3년 이쪽 저쪽에 볼 수 있다. 울지 마라 그러시네. 울지 마요. 착실한 애는 잘 크고 있네. 예, 나이도 많이 있는데. 착하다 그래, 아들이. 아들도 엄마 생각해요. 왜요? 부모님 안 보고 싶겠어. 근데 지금은 자식이 나타났네 해도 지금은 볼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들을 실망시키지 말란 얘기야. 그럼 맞는데 그게 뭔가를 해놓고 보란 얘기야. 그럼 자식이 가슴이 더 아플 거 아니야. 오긴 올까요? 와요. 애는 착해요. 엄청 착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목 있는 자리 잘 맞아요. 그 노래방 터가 세요. 구독자님 세단 말이야. 네. 은근히 강하고 세. 독한 면도 있어. 지랄 맞은 면도 있어. 응? 네, 맞아. 한번 가끔은 자꾸 휘두려서 끝이 나야 돼, 성격이. 아니야? 맞아요. 지금 있는 노래방에서 또 그것도 오래 해오셨잖아. 그것밖에 네. 할 게 없어. 그게 딱 맞아. 절구지? 그거 절대 못해, 어디 가서. 네. 그지? 그러니까 3년만 일을 악물고 벌어서 자식 앞에 떳떳이 나타나세요. 제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아들이 올 것 같아요. 찾아올 것 같아, 엄마를. 아, 네. 응. 찾아올 때 네. 떳떳한 엄마가 돼서 네. 앞에 나타나라 말이야. 이런 걸로 나타나지 말고. 아셨죠? 네. 응. 아들 얘기는 괜히 내 가슴이 찡해. 몰랐어요, 저는. 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근데 떳떳한 엄마가 돼서 3년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자식 앞에 엄마가 가진 거 생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고 떳떳한 엄마가 돼서 장은 엄마가 돼서 나타나세요. 네. 아셨죠? 네. 열심히 하시면. 그러니까, 오기, 진내, 끈기 그 마음으로 밀고 가세요. 선생님, 저분이 아까 일부용사 안 되고 남자 복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복 없지. 예, 복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싶긴 한데, 또,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지금 손을 못 놓고 있는 상황인데, 헤어지고 싶은데 그 남자하고 헤어지는 게 맞아. 맞는데 네. 헤어지게 되면 더 허전해서 안 돼.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응? 그리고 그 남자도
서로 기대고 의지해. 내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 구두따님이 버리지, 그 사람은 진짜 아니야. 이것도 내 발자국 인연인갑다 생각하시고 아들 거두듯이 조금만 더 옆에서 데리고 있으세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어쩔 수, 많은데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그 만약에 구두따님 버리면 그 사람 폐인데 오갈 데도 없어. 진짜 좀 네, 뭐. 기댈 데도 없어. 오갈 데 없어. 노숙자밖에 안 돼. 그지? 끊어야지, 끊어야지. 못 끊고 지금까지 가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까지 인연법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끊을 때가 아니에요. 서서히 끊으세요. 아셨죠? 네. 그럼 서서히 끊으면 이제 끊어지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서서히 끊어. 저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요. 그럼 평생 남자 지작거리만 하고 살아야 되죠? 팔자가 그래. 근데 또 언젠가는 내가 또 남자 운이 두르고 또 복이 있으면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거대도 그러고 살아왔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남자한테 기대를 못하고 내가 벌어서 미겨, 내가 벌어서 주어 그러고 살았잖아. 여태껏 그러고 살아왔잖아. 네. 빨리면 쉬운 세, 쉬운 다섯 그때 가서는 그래도 너고 이 녀석 네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네. 지금 사는 사람을 서서히 끊으세요. 네. 단번에 끊으려고 하면 보통 넘어요. 착하긴 하지만 오기가 있고 고집이 세. 놀부심포야. 만약 끊지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 그래서 악하게 끊으면 안 돼. 서서히 좋게 끝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뭐 니 엄마 잘 가만히 놔둘 것 같은데 니네 집에 불 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좋게 얼레고 달래면서 끊으세요. 그래 이제 단번에 끊으려고 하면 그 남자 무슨 짓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동생 잘 있나요? 죽은 동생? 네. 죽은 동생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사는 사람 물어본 게 아니잖아. 네. 잘 있겠어? 응? 많이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지. 응? 한만큼 이 세상을 등지고 안 좋게 갔는데 어떻게 잘 있겠어? 그치? 종교세 못 간 건 사실이에요. 동생이. 응? 근데 선생님 크게는 아니지만 제발 막 천도제 같은 거 해줬거든요. 아 그래도 천도 백 번 천벌을 했다 해도 동생은 아직 못 갔어. 누나도 맴들고 엄마도 맴들고 응? 너 많이 먹게 갔잖아. 네. 지 혼자 죽었잖아. 네. 어? 네. 그래 얼마나 하니 말어. 동생을 위해서라도 응? 누나가 전심 똑바르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막 이 동생이 얘기하니까 막 춥고 막 오그라들어. 으스스스 추워 몸이 달달달 떨려. 벌써 또 네, 지기가 오시니까 힘드시니까.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만 할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사랑 협조해 주셨어요. 네.